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나가려 할 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라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건지, 그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이사 나가려 할 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상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책임이 기존 임차인에게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필요한 중개 수수료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알아볼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건 이사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닌,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닌 그 외의 경우에 의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인데요. 이때는 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그리고 그렇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고하실 건, 이렇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그때 바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 계약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지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3개월 내에 받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아니면 3개월 후에 그때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잠깐 보실 텐데요. 먼저 이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가 라고 궁금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집주인만 어떤 뜻을 전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어떤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고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주임법 제6조의 1항을 보시면 이렇게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죠.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나가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이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임대인은 어쨌든 3개월 지나면 반드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은 만약 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될 그 상황이 생겼다면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다면 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 내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라고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미리미리 해지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입니다. 이때는 앞선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4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갱신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 라고 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걸 그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통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그 임차인을 구할 때 필요한 중개 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 계약 해제 효력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서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니까 해지 통보와 동시에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그 3개월 시간 동안에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 지나고 나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이사 나가겠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이렇게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 이유라면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세요 라는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설명드렸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그 외의 경우에 의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인데요. 이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통 2년 계약하잖아요. 그 기간을 거주한 이후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갱신되는 그게 아니라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래서 그 재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집주인은 역시나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법률상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이때로만 한정해서 명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그 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내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때 필요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필요한 중개 수수료도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앞서 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그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할 때는 그 중도 해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때 이 중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임차인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나가버리면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자,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그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가 난다면, 임차권 등기는 사실 임차권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채권 관계인데 이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게 물권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집에 임차권 등기가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드는 거고요. 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필요한 어떤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사용하시면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사 나가려 할 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라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책임이 있는 건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필요한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집주인은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